최근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여기 같이 계신 우리 송재호 의원께서 4.3을 왜곡하거나 비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개정안 취지에는 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요게 그 전에도 오영훈 의원 발의안에도 요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수정돼서 법제화됐거든요. 네. 그때 이유가 이제 예를 들어서 왜곡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가 있고 피해자가 특정화되지 않는 그런 또 측면이 있다. 뭐 요런 게좀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하는 거 입법화가 된다면 그건 뭐 저희가 크게 저기 할 반대하는 입장은 절대 아니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때도 논의됐던 게 현행도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은 형법이라든지 또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저 처벌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이 고려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5.18에서는 또그 법이 특별법이 됐으니까 송재호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갖고서 협의해 가면 정부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우리가 4.3특별법에는 사실은 이렇게 이미 진상이 규명돼서 과거사 해결에 아주 정상적인 절차에 정의로운 해결 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폄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항은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그걸 또다시 왜곡한다는 건 참으로 그 어떻게 좀 일반 양식적으로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좀 건강해야 한다라는 거하고 비슷한 상식을 넘어선 일인데 안타깝게도 실제 이 사삼을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이나 자신의 개인적 이유 때문에 폄훼 왜곡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거는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거든요. 뭐 조금의 증거도 없고 소위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사기입니다, 사기. 그것도 아주 아픈 다수의 상처를 가지고 그걸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못된 범죄죠. 정말 못된 범죄에서 처벌 조항을 이제 안 놓을 수가 없어서 넣는 건데 넣는 게 우선은 좀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건 양식적으로 상식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상을 폄훼 왜곡할 경우는 5.18 민주화운동법에 이미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했고요. 이게 지금 논쟁에 있는 거리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굳이 그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인권을 이렇게 제약할 필요가 있겠냐? 매우 상식적인 건데, 당연한 걸 가지고.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이제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은 뭐법 개정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논의가 돼서 오히려 처벌 쪽이 받아들여지는 쪽으로, 그건 5.18 때도 민주화운동법에서 논의됐던 사항이니까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국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형사 관련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특별법에 이게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검찰총장께서 쉽게 말하면 넣는 게 좋겠다. 일반 형사 관련법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러니 넣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미 해주셔서 이 부분도 뭐, 긍정적으로. 잘 넘어가서 앞으로는 국민님 그 태영호 의원 그 말이죠. 지금 최근에 거는 그또 공산폭동이라고 하는 현수막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연에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김한규 의원의 발의안입니다. 이제 직권 재심 대상의 일반 재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법무부에서는 일반 재판에 대해서 직권 재심 방침을 세운 바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또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 예, 뭐, 일반 재판의 그 수용인 희생자도, 그 위원회에서 직권 재심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정부에서는 그4.3 사건 수용인에 대한 폭넓은 구제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는 뭐, 그 취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도 정부가 일반 그 재판에 대한 직권 재심을 받아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우리 송재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뭐 정부 질의하고 이럴 때도 이제 현재 합동수행단이 광주 고검에 있는데 요 인력이 좀 부족하다, 네. 더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행안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법 개정을 대비해서 적극 협조해 나갈 것 나가겠습니다. 4.3 관련 법안이 여러 개 있습니다. 국회가 적극 나서줘야 할 것 같고 또 행안위 소속된 우리 송구 의원님께서 활동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일정 어떻습니까? 일단 21대 국회가 내년 4월이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네. 1년 정도 남은 세인데 예. 또 법안은 보통 정기국회 이전에 예산을 다루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기 이전에 다루는 게 보통이어서 올 상반기 안에 네. 가족관계특례법이라든가 4.3 예.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개정안 등은 또 이 지금 직권재심을 일반 재판에까지 다루는 것은 법무부가 매우 긍정적인 거기 때문에 네. 행안부도 정부 부처도 매우 적극적이어서 저는 뭐 감히 네. 어렵지 않게 좀 이런 부분들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아직도 추가 진상 뭐 조사가 남아 있고 뭐 유적지 정비에 대한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남아 있는 과제 지원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제 추가 진상 조사를 위해서 예. 그 제주 4.3 평화재단에 이제 국비로 매년 출연금을 지원해 오고 있고요. 네. 또 제가 알기로는 4.3 위원회 차원에서도 추가 진상 조사가 작년부터 새롭게 또 시작되어 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 추가 진상 보고서 마무리가 2024년 12월에 이제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안부에서도 올해 예산에만 해도 전년도보다 4억 원이 증액된 네.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진상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또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유적지 정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현재 50% 정도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금년 말까지 이제 약 58억 정도가 지원된 거로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주정공장 수용소 역사 기념관 조성, 또 고늘동 잃어버린 마을 복원이라든지 네. 백조 일손 묘역 전시관 건립 등 이런 부분을 잘 복원 추진해서 4.3 교육의 장으로 잘 활용돼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런 것을 또 기억하고 있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에 대해서 우리 송 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상규명에서부터 쭉 명예회복 배부 상황에 지금 이르는 과정은 1차가 끝났다고 보는 게 낫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미진한 부분에 대한 후속적 작업이 저는 당연히 네.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한 75년을 지나는 동안에 있어서 제주 4.3을 밝히기 위한 예를 들면 우리 그 소설가이신 제주 출신의 현기현 선생님이 순이 삼춘을 1978년에 냈고 또 언론사가 이거를 특별 취재해서 연재했고 네. 제주도의회에 특위가 설치됐고 각 정부마다 김대중 정부부터 노력이 있었고 또 그것을 둘러싼 연구소라든가 유족회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활동에 네. 많은 노력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밝혀내서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문명사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그것을 또 UN의 유산으로 세계 유산으로 우리가 또 등록하고 인정받고 네. 이런 노력들이 계속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